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3나노 양산 선점한 삼성, AMD, 퀄컴 첫 고객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SMC보다 3나노 양산에 선점에 들어간 삼성에게 누가 이 3나노에 대해서 첫 고객사가 되는지가 지금 처음에 관심사였죠. 지금 디지타임즈에서도 아무 누구도 지금 3나노에 대해서 주문을 안할 것이다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죠. TSMC가 최신 공성의 우선권을 애플에게 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죠. 2012년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지금 최대 고객이었던 애플이 TSMC로 갈아타면서 TSMC의 애플 바라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에 반발해 지금 AMD와 퀄컴이 삼성전자의 3나노 첫 고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일단 봐야 될 것은 3나노 양산 선점한 삼성 첫 고객사 AMD 퀄컴입니다. 15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팹립스, 말하자면 반도체 설계 회사죠. 이 반도체 설계 회사인 AMD와 퀄컴이 지나치게 애플의 호의적인 TSMC에게 너무나도 불만이 크기 때문에 10나노 이하 반도체 칩을 생산할 파운드리 회사를 이제 TSMC에서 삼성전자로 바꾸겠다라는 이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TSMC의 애플 바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기 아이폰부터 삼성과 같이 동행했던 애플이 2012년부터 AP의 거래선을 TSMC로 변경하고 나서부터 지금 TSMC의 애플 바라기는 더욱더 강해졌죠. TSMC는 애플에게 가격 면에서도 굉장히 큰 메리트를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반도체 공급난이 일자 TSMC는 대형 고객사들까지 제공했었던 지금 할인 혜택도 없앴고 그리고 가격 인상까지 단행을 합니다. 지난 9월에는 AMD와 퀄컴 등 주요 팹리스 업체들도 예외 없이 20%가량의 가격 인상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러나 애플에게는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TSMC는 애플에게 공급 가격을 지금 2%에서 3% 정도만 올리겠다라고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애플이 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채용한 아이폰 13의 가격이 전작인 아이폰 12와 비교해서도 변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TSMC의 협력 덕분인 것으로 업계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TSMC의 대형 고객사들의 불만 사항에 따른 거죠. 애플이 그 주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애플 바라기는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너무 대놓게 했다라는 것이죠.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10나노 이하 미세 공정 팹립 업체는 애플, 퀄컴, 엔비디아, AMD, 구글, 지금 아마존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지원할 파운드리 업체는 단두 곳. 삼성전자와 TSMC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애플은 TSMC의 우대 정책으로 인해서 파운드리의 변경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인다라는 것들이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TSMC가 이번에 미국의 애리조나에 공장을 짓는 것도 다 애플 때문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삼성전자의 오스틴 공장도 이전에 2012년도에 애플의 물량을 믿고 증설을 했다가 애플이 거래선 변경을 하면서 한동안 고생했던 것도 다 애플 덕분입니다. TSMC의 애플 바라기는 다른 팹리스, 대형 팹리스 업체들의 마음까지 지금 흔들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TSMC와 삼성전자의 이러한 그 공정의 상황이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3나노 양산 시점이 TSMC를 앞서버리게 된 것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 양산이 예정되었던 지금 TSMC는 하반기로 양산 시점을 미뤘고, 하반기로 예정되었던 삼성전자의 3나노 GAA 양산 시점은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바꾸면서 이 양산 시점 자체가 지금 삼성전자가 더 빨라지게 돼버린 것이죠. 지금 삼성전자의 3나노 양산 시점이 원래 하반기였던 것을 고려해서 TSMC는 이 공정 개발이 어려움, 그렇기 때문에 양산 시점을 하반기로 미뤘거든요. 그런데 삼성이 TSMC의 뒤통수를 쳐버리게 된 것이죠. 이는 대형 팹리스 업체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가 지금 충분했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3나노 양산이 되는 것은
기존의 핀셋이 아닌 GAA, Gate All Around Fetch이 되기 때문에 더 트랜지스터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공정상 크기도 줄고 효율도 더 높아버린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3나노로 갈아타려고 하면 삼성전자가 더 빠르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형 팹리스 업체들의 상황을 좀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양사 정책을 쓰고 있어요. TSMC와 삼성전자를 지금 같이 공용하고 있는데, 현재 신규로 출시되는 많은 물량을 지금 삼성전자에 몰아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전에 주문을 했었던 것은 여전히 TSMC에서 주문을 하고, 새로 개발되고 발전되는 방향은 지금 삼성전자로 많이 몰아주는 입장이죠. 두 번째로는 AMD입니다. AMD의 경우 10나노 이하 미세 공정은 글로벌 파운드리의 10나노 미세 공정의 포기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TSMC에 맡겨왔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는 지금 AMD에서 분사한 파운드리 업체죠. 지금 AMD가 한동안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모바일 GPU 분야는 퀄컴에 팔고, 그리고 파운드리 부분은 지금 AMD에서 글로벌 파운드리로 분사를 시키면서 지금 다른 회사로 넘긴 상황이죠. 그러다가 올해 초부터 5나노 이하 공정 파운드리에 다변화를 하겠다라는 전략을 검토 중이었고, 이런 와중에 TSMC의 가격 정책에 불만을 가져서 삼성전자로 물량을 옮기는 것이 지금 거의 확실시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AMD는 이미 삼성전자와 협력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인 엑시노스 2200부터 AMD의 GPU RDNA2를 지금 장착을 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전 제품인 엑시노스 2100에서는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이죠. ARM의 Mali GPU를 사용을 했지만 성능에서 다소 아쉬움이 생겨서 차기작인 엑시노스 2200부터 AMD의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퀄컴입니다. 퀄컴과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 스마트폰용 AP를 지렛대로 사용을 하죠. 내년 삼성전자 스마트폰 태블릿 이 AP 칩셋이 퀄컴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초 발표 예정인 최신 AP인 스냅드래곤 898도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S22의 탑재가 거의 확정적이라는 것이죠. 다만 퀄컴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갤럭시용 AP 생산만 주문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TSMC와의 갈등을 통해서 지금 물량 비중을 더 높일 가능성이 높아져 간다라는 것이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곧 떠나는 미국 출장길에도 크리스티아노 아몬 지금 퀄컴 CEO를 만나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TSMC보다 빠른 3나노 양산입니다. 삼성전자는 TSMC보다 빠른 양산 시점을 강점으로 빅 팹리스 업체들에게 어필하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TSMC보다 빠른 3나노 양산이 고객 유치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선단 공정을 먼저 개발하는 것이 선점을 한다라는 것이죠. 업계에서는 10나노 공정 이후에 TSMC를 따라갔더런 지금 삼성전자가 3나노를 계기로 해서 업계 주도권을 쥐게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3나노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나노시트 구조를 적용한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 기술을 세계 최초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TSMC와 인텔에서 2나노 제품부터 이 GAA 기술을 적용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TSMC 그리고 인텔보다도 더 빨리 이 GAA를 사용을 하고, 지금 TSMC와 인텔이 2나노부터 한다고 했는데 그때로 넘어가면 지금 3세대 GAA를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플라노 팹, 핀팹, 게이트 올 어라운드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데, 보통 보면 1세대를 플라노라고 하는데 접촉 면적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세대인 핀팹은 3 게이트 온 채널이라고 해서 세 면이 접촉면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게이트 올 어라운드와 같은 경우는 4개의 면, 전체의 면이 이렇게 접촉이 되기 때문에 이 같은 공간을 차지해도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부착시킬 수 있다라는 게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3나노부터 GAA 공정 도입으로 인해서 기존 핀팩 기반의 5나노 공정에 비해서 성능은 30% 향상, 그리고 전력 소모는 50% 감소, 그리고 침면적 자체도 35%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 침면적을 지금 더 적게 필요한 스마트폰과 같은 경우는 이 GAAFET을 사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2025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2나노 공정에서는 3세대 GAA 도입을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TSMC는 한발 늦게 2나노 공정부터 GAA를 도입을 시작을 합니다. TSMC의 이런 결정은 삼성전자보다 7나노에서 늦게 EUV를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7나노 양산을 성공을 해서 다수의 대형 팹리스트들 그대로 유지했던 이 그런 이러한 그 기업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나노 양산을 삼성전자보다 늦게 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전력이 완전히 깨어지게 된 것이죠. 3나노 양산이 만약 삼성전자보다 먼저 하게 되었었다면 이 전략이 어쩌면 먹혀 들어갔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삼성전자보다 3나노도 늦고 GAA 적용도 늦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술력 차이가 어느 정도 벌어져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물론 수율 문제가 남게 됩니다. 이 수율 문제도 이제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내년 4분기부터 펠리크를 적용을 함으로써 이 수율 문제까지 잡는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수율 문제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TSMC와 같은 경우도 이 수율을 잡기 위해서 펠리크를 적용을 했는데 자체 개발한 펠리크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TSMC는 내년 7월쯤 3나노 양산을 위한 램프업을 시작을 합니다. 웨이저자 TSMC CEO는 5나노에 비해서 3나노가 3에서 4개월 정도 늦는다라고 하면서 3나노 기술이 매우 복잡해 내년 하반기인 7월에 양산을 결정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3나노 고객사와 관련해 정보를 확인해 줄수 없다라는 입장이죠. 김동연 KG 증권연구원은 파운드리 중심의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가 기존 계획 대비 3, 4년 정도 앞당겨졌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는 새로운 구조인 GAA를 선제 적용한 3나노를 내년부터 본격 양산해서 TSMC, 인텔 대비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점유율 확대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3나노 양산 성공, 내년에 만약 하게 되고, 그리고 GAA의 본격적인 도입, 그리고 하반기부터 시작되고 있는 EUV 펠리클까지 도입을 하게 되면 이 삼박자가 모두 다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TSMC보다 결코 떨어지는 수율도 나오지 않을 거고 물량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이 모든 것들이 다될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만약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